증시공방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신약 이상까지 비용 처리 지침, 나고야 의정서 시행 업종 영향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 국가 생물 자원을 수입할 때 그 자원을 제공한 국가로부터 사전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익도 공유해야 된다. 이런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년간 지금 유예를 거쳐서 18일부터 발효가 되어 있고요. 신약 이상까지 비용 처리 지침은 이제 일부 언론에서 좀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죠. 사실은 네. 지난 그 우리가 반기 결산 14일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감독원에서의 금융 재무회계 지침이라든가 감리 기준이 전달이 돼서 몇몇 기업들 뭐 7개에서 9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들이 이제 정정 신고를 하면서 무엇인가 악재가 좀 소멸이 됐나 보다. 그런 와중에 이제 녹십자셀의 어떤 FDA에서의 약품 지정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으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어요. 네. 그런데 뭐 생각지도 못한 이 뭐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상까지 이 부분을 비용 처리해야 비용으로. 된다라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좀 클 것 같아요. 우리 차 대표께서 뭐 준비하신 네.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임상실험 단계를 저희가 이제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1, 2, 3, 4로 임상실험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표를 좀 보여주시면 처음에는 이제 후보 물질 단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개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보 물질을 이제 상대로 했을 때도 탐색 연구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대상으로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대략 한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데도 8년 정도의 시간이 무려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1상, 2상, 3상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테스트가 성공한 그러한 약품에 대해서는 1상, 2상, 3상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물론 그 1상, 2상, 3상은 규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약에 따라서 다른 임상 실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적인 저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지금 2상까지의 모든 비용들을 연구비로 떨어라라는 네. 게 이제 이번에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에서 흘러나오고 비용 처리해라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연구비와 개발비인데요. 연구비가 이제 직접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연구비라고 하고요. 근데 개발비 같은 경우는 무형 자산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감가상각 처리하는 것들을 개발비라고 저희가 이제 회계 용어를 부릅니다. 지금 이제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그 연구비를 개발비로 해서 무형 자산화 시켜서 감가상각으로 떨어낸다라는 것들이죠. 앞서 보였듯이 저렇게 긴 기간 동안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 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비용을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균등하게 떨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받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제회계 기준이나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비용으로 일시에 떨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중소제약사들이 과연 저러한 그 비용 부과를 체력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은 맞는데 예. 지금 어떻게 적용하는 과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 조금은 시장에서 어떤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도 있다는 얘기예요. 강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우리 라이온 투자분들이 지금 종목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유망한 제약바이오가 지금 1상 이제 통과하고 2상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올 연말에 재무제표가 좀 이상해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계속 돈을 받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무형자산이 아니고 그건 비용으로 털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개발에 대해서 이게 뭔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게 된다든지 하면 로열티를 받는 게 맞으니까 그때부터는 비용으로 이제 감가상각을 연구 개발비로 감가상각을 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데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예전엔 그렇게 유예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표준 자체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기본 표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올해는 조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등락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걸 지금 정부에서 왜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정책적으로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이제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그 후보 약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만약에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안 취하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정책적으로 밀어버리면 거품이 굉장히 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좀 그렇죠. 어려움이 생긴 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제약바이오 쪽은 옥석 가리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바로 이제 이 점이 오히려 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금감원에서 회계 지침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론을 하지 않고 이번 회계에 어떤 그 지침을 전달했다라는 식으로다가 얘기한다라는 것은 미칠 파장이 크다라고 네.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대기업 계열이라든가 또는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쪽으로 국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예, 예.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상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상업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렸는데요. 이 상업화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금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은 예상으로 또 빨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 정부가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못 나왔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규제도 많이 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부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 들어가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제품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삼성 지금 들어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들 네.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두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제 선별을 하는 작업들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뭐 제품을 판매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군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시켜서 네, 이제 접근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임상 실험도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과도한 기대에 의해서 밸류를 줬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상화 과정 속에서는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어디에 속하고 지금 냉정하게 이 밸류를 과연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임상이 우리가 지금 일상 이상 통과할 때 마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크게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공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판단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독원 관계자분들께서 보셨다면은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감안하면서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 시행 시기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네. 아까 사실 그 나고야 의정서라고 네. 있었잖아요. 저 뭐 네. 그렇죠? 교토 의정서라든가 또 과거에 무슨 뭐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니 여러 가지 게 있었는데 솔직히 좀 생소하기도 해요. 아까 우리 네. 홍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칠 업체가 뭐 화장품 업종 네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 이 부분에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반사익을 받고 있는 오늘 종목도 좀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두 분 의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약 바이오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차라리 화장품이 더 타격을 좀 심하게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해외에 지금 수출되는 부분이 색조 화장품이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을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놀라운 부분은 실제로 이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 단순히 그냥 단기간에 이뻐지는 그런 부분보다 피부가 탄력성이 있어진다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약포유 같은 그러한 효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네.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차라리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비용 증가로 인한 타격을 조금 입을 수 있고 물론 오늘 증권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제약바이오한테도 크게 뭐 영향은 없겠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없었던 비용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만큼 재무제표가 조금 바뀔 수가 있고요. 네. 재무제표라든지 하는 부분이 바뀌게 되면 증권사 의견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특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이러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면, 중국이라든가 다른 네. 어디서 네. 수입하면 거기다가 로얄티도 줘야 된다는 이익을 얘기고 공유해야 이익을 된다는, 공유를 해야 네.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많은 그 원료를 수입해 오는 것이 국내 쪽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료 의약품이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오는 부분들을 국내에서 대체제를 찾기가 또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로열티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 이게 또 상대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몽리로 인해서 롯데 같은 경우 이제 매장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이제 사례들을 본다라면 다시 이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중 간의 어떤 뭐 마찰이 생김으로써 중국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제어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직접적으로 국내 업체들 제약업체들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상존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분들께서는 정말 공부 안 하고 투자하는 거는 이제는 뭐 공부 안 하고 이제 얘기 들어서 투자하는 시대는 그럼 요것만 딱 국한해가지고 해당되는 업체들도 있나요? 또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돼서 뭐 국내 업체들 뭐, 같은 경우 이제 몇몇 업체들이 이제 지금 되는데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렇고 제가 이제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아미코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항생제를 이제 수입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네. 업체죠. 이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면 최근에 주가가 3일 전부터 이제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이 중국에서 원료약품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돼서 대봉 LS 라는 종목도 지금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대폭 좀 줄이기는 했는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대표님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국내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국내에서 왜 안 하고 중국에서 가지고 왔을까 이것도 한번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테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뭐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국내가 아니고 중국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 자체는 국내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비용 부담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기관들이 얘기하는 종목으로는 SK바이오랜드가 그래도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크게 뭐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단순히 이쪽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보다는 좀 더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고야 의정서까지 바이오 관련한 여러 가지 오늘은 사실 바이오와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 위주로 좀 했어요. 괜히 우리가 코스닥 바이오 쪽들이 좀 움직일 때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미안한 마음도 좀 있긴 한데 알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니까 말이죠. 워낙 좀 달리다가 급락을 또 경험했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미로 제가 두 번째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